And do you feel the pain? This pain I felt to you, as if I await you the words. It's alright. It's alright.대청호가 시원하게 펼쳐진 이곳은 중북 옥천에 있는 서정리인데요. 이곳에 이 일대의 소문이 자자한 신비의 집이 있답니다. 유혜정 리포터, 오늘도 부푼 기대감을 안고 마이맨션 주인공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고개를 두리번거리게 만드는 집 앞 골목길. 아기자기한 볼거리들이 가득합니다. 혹시 이곳이 비밀의 정원? 그러저나 마이맨션 주인공은 어디서 짠 하고 나타날까요? 어, 계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도예가 오형신 씨를 소개합니다. 이 집은 위치가 독특한데요.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면 널찍한 주인공의 거주 공간이 있습니다. 넓은 잔디밭과 무엇보다 가슴이 탁 트이는 호수 조망이 있는 정말 그림 같은 곳입니다. 19년 전 몸이 좋지 않아 건강을 위해 귀촌했다는 주인장. 매일매일 집 고치는 재미로 살다 보니 건강은 물론 아름다운 집까지 갖게 됐답니다. 주인장은 이곳에 생활 공간을 꾸렸는데요. 집을 오픈하라는 지인들의 성화에 몇 해 전 갤러리를 겸한 카페를 열게 됐답니다. 내부에는 신기한 것 투성인데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많은 도자기. 주인장 오형신 씨는 도예가로 활동하며 몇 차례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음악이 나오는 주크박스 아시죠? 주인장은 이 주크박스를 모으는 게 취미랍니다. 집이 재밌는데 이 집의 특징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럴까요?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 발을 밟고 있는 바닥을 한번 쳐다보세요. 어, 저는 잘 울퉁불퉁하잖아요. 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 제가 여기 처음에 귀촌해 갖고 네. 몰러 갖고 헌 집을 고치다가 무너뜨렸어요. 한 채를요. 어. 거기서 나온 구두를 다 주스다가 흙으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채워 갖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다 네. 그냥 재활용하신 거잖아요. 네네. 전 그냥 바닥이고 인테리어 하신 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저 흙은 먼지가 나죠. 네. 그러면 흙을 먼지 안 나게 해야 되잖아요. 말로는 먼지가 나요. 근데 저 먼지가 하나 없는데요? 네. 그러면 신문지를 물에 네. 하루 담궈요. 그래갖고 믹서로 갈아요. 거기에다 흙을 반죽을 해갖고 발라요. 그러면은 이게 접착력이 생기고 잘 마르고 이 서로 땡김이 없어갖고 이렇게 매끈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실생활 팁인데요? 벽에도 좋아요. 벽이요? 네, 벽을 흙을 발라갖고 흙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흙은 아까 얘기한 신문지 갈아서 이 믹서해갖고 미장 만든 미장 한다고 그러죠. 마무리 단계로 마무리요?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뭐 흙이나 신문지 이러면 물 같은 거에 많이 녹아내려서 좀 특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바닥 기초는 세면이나 돌로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붕이 있는 곳에 하니까 큰 무리는 없어요. 카페 안쪽에는 자그마한 생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실제 주인장이 거주하는 공간이어서 그런지 무척 편안하게 느껴지는데요. 추억의 골동품이 가득한 방 구경해볼까요? 옛 가수의 이름이 선명한 LP판. 오래된 장위에 올려놓은 무명 호청 베개와 한올한올 놓은 자수 속에는 옛 여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있는 듯합니다.
선생님 참 이 집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따뜻하다, 되게 정감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집이요? 네. 이 방은 추억의 방이에요. 추억의 방이요? 네.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 내가 봤던 거, 어렸을 때 꿈같이 봤던 거 그런 걸 이제 조금씩 모은 거예요. 그래갖고 다 옛 것을 갖다가 하여튼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방에 들어오면 편안하고 네. 따뜻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고 네. 제가 보고 있는 이런 기둥들, 가구들 다 옛 것을 지금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제가 한 채를 무너뜨렸어요. 네, 네. 그때 그 기둥들이에요. 그 기둥을 그대로 갖다가 재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저쪽 바깥에 저 문도 쌀이문도 네. 그 저기 옛날 헛간 대문 그런 쌀이문이에요. 그거 그대로 갖다가 문틀을 거기에 맞춘 거예요. 저희는 공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끼익 소리도 되게 네. 옛날스럽고 정감 가요. 저는 그렇죠. 네. 저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비 오는 날은요 문이 안 열려요. 그럼 발로 차요. 정말 곳곳 다 선생님의 재미, 막 꾸러기, 추억 다 담겨있는 그런 집이어서 그런지 조금씩 더 궁금해지고 있거든요. 다른 곳도 한번 구경해볼까봐요, 선생님. 더 재밌는 데 있어요. 이렇게 네 발로 올라가야 되는 데도 있어요. 가보도록 할게요. 그럴까요? 네. 카페 너머에는 더 신기한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형신 씨가 특별히 애정을 갖고 만든 공간이랍니다. 일명 겉다르고 속다른 집이라는데요. 그냥 봐도 오래되어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황토방. 과연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2층 규모인 이 집의 1층은 황토 찜질방. 밖에서 불을 떼서 그 온기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주인공이 직접 시공했답니다. 열이 바깥으로 달아나지 않도록 창문은 앙증맞은 크기로 짰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면 낙엽송으로 가득 덮인 작은 다락방이 나오는데요. 상상하던 편안한 쉼터.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요? 진짜 오래된 건물처럼 보였거든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한 7, 80년 됐을걸요. 7, 80년이요? 네. 왜냐하면 여기 옆에 사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손수 지으신 거네요. 가난했던 시절에 담배 이파리, 네. 담배 농사 져갖고 그 이파리 여름에 옷을 밑에서 쪄서 이렇게 말리던데요. 그럼 여기가 그냥 집이 아니었어요? 네. 담배 건조장이요. 그거를 제가 1, 2층으로 해갖고 1층에는 찜질방, 여기는 우드하우스, 나만의 공간. 아, 그렇게? 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일이 병 하나하나까지 다 제가 손을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콩 하다가 체력이 따로 힘들어서 이걸 그만두나 하고 중간 중 3분의 1이 있을 때 머금고 점심을 먹은 다음에 혼자 저쪽 가서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서 네? 울다가 그만해야 되겠다 그랬다가 다시 한 게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다시 또 눈물을 닦고 안 큰 척하고 그냥 당당한 척하고 와서 다시 또 하나하나 돌을 놓고 또 싼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네. 바닥도 지금 앉아있는 공간도요. 네. 요거 나무와 나무 사이에 흙을 놓은 거예요. 흙이요? 네. 그러니까 밑에 찜질방에서 불을 떼잖아요. 네. 그러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위로 올라가면 처음에는 밑에 아래 찜질방이 따뜻하지만 나중에는 여기 이제 온돌이 돼요. 이게 따뜻하게. 진짜 건강해지는 방이다 여기는. 그렇죠? 네, 그래요. 뭔가 네. 잘 안 될 때 이렇게 공허한 거를 떠나서 뭔가 안 될 때 그냥 백지 상태로 놓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공간에 갇히듯이 갇혀 있는 공간이에요. 가끔. 아, 진짜 좋은 공간이구나 여기. 황토방 맞은편에는 온돌방도 있습니다. 정원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온돌방. 모습이 참 독특한데요. 도예가답게 깨진 도자기로 지붕을 덮어 다소 심심해 보일 수 있는 지붕에 알록달록한 재미를 더했습니다. 온돌방 내부는 최소한의 전통 가구만 들여놓은 아담하고 소박한 모습이었는데요. 옛방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온돌방의 생명인 아궁이까지 더해지니 더욱 운치 있어 보입니다. 이게 원래 온두막이었어요. 온두막 알아요? 알죠. 왜 이렇게 수박으로
동그박자 뭐 이런 느낌 나고 그러는 원두막이었는데 제가 그 원두막 그대로 살려갖고 밑에 구들만 놓은 거예요. 여기 입을 얹는 시렁이라고 하죠. 이게 시렁? 시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요. 바닥은 한지. 이게 지금 한지 어쩐지. 한지에다가 콩을 불려갖고 갈아갖고 옛날엔 기름이 없었잖아요. 네. 니스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콩을 불려갖고 갈아갖고 강목 자루에다 넣어갖고 막 방바닥에 문대면 이게 반질반질하는 한지에 기름이 먹어요. 그래서 반질반질이 이게 감촉이 되게 좋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예요. 이 산도 똑같이 살지 말고 개성이 있어서 다 재밌잖아요. 네. 이것도 많이 하는 대로 전원주택도 똑같은 꿈을 뭐 반듯하고 예쁜 구조물 하지 말고 조그맣게 내 안식처를 만들어 가는 거죠. 나만의 꿈으로. 제일 좋은 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네. 20년 가까이 혼자서 가꾼 보금자리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작업하며 일상을 산다는 오형신 씨. 늘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전원 생활 덕에 건강도 되찾고 추억의 옛 모습도 늘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됐다는데요. 자연과 추억이 주는 낭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그녀의 남은 꿈은 뭘까요? 선생님, 이제 거의 19년, 20년 동안 전원 생활 하셨잖아요. 앞으로 쭉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바람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완성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제가 체력이 드는 한은 꾸준히 다시 저는 그대로 갖고 나갈 거예요. 자연과 집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게 제가 항상 처음부터 생각했던 거고 또 그렇게 또 계속 살아있는 거는 제가 가는 거예요. 사라져가는 동네의 옛 모습이 안타까워 오래되고 낡은 집에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옛것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길 좋아하고 집짓기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오늘의 마이맨션. 여기는 도예가 오형신 씨의 추억과 예술로 지은 옥천, 옛 추억을 끌어안은 집입니다. 추억 속 나만의 안식처, 마이맨션!